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가 고플 때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르죠. 몸을 제어하기도 힘들고 이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줘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체 형태로 된 모유나 분유를 먹게 되는데, 분유는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해 가루로 만든 유제품이고, 모유는 젖이라고 부르는 엄마의 유방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모유는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엄마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고, 엄마 중에서도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들만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오지 않다가 출산하게 되면 나오는 모유,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일까요? 모유는 출산을 하고 2에서 3일 후에 나오는 것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며 노란색을 띠고 아기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면역 항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초유를 먹은 아기는 초유를 먹지 않은 아기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또 분유를 먹을 때보다 모유를 먹을 때 엄마와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아기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유는 여자 몸속의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임신 중에는 모유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유를 만들고 수유가 가능하도록 신체를 변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입니다. 아기가 젖꼭지를 빨면 자극이 엄마의 뇌하수체로 전해집니다.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죠. 프로락틴은 혈액을 모유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고, 옥시토신은 만들어진 모유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모유는 젖샘이라고 불리는 유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엄마의 혈액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액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적혈구가 있기 때문인데, 모유에는 적혈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재료로 사용했더라도 붉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백혈구는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모유에는 백혈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모유를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모유에는 유당과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서 모유를 먹인다는 것은 엄마의 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모유를 먹일 수 없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담배와 술에 안 좋은 성분들이 혈액에 흡수되고 그것이 모유로 변해 아기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신 중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모유 수유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의 건강, 지능, 성장, 교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